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환경공학 2017년도 공무원 시험 대비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들을 이제 모아서 취합을 해서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반복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반복되는 문제는 그만큼 출제 횟수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제 반복되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수업을 들으시러 오셨잖아요. 그 기존에 저한테 이제 이론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문제풀이 수업을 들으실 때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미리 문제를 한번 풀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채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든 안 틀리든 일단은 본인이 본인의 실력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수업 시간에 보완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수업 시간에 오셔가지고 수업을 들으면서 그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이론 수업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푸실 때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한달 수업 강의로 하루에 3시간 강의예요. 한 번에 3시간 강의씩 총 제가 어제 세봤더니 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문제 수가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하루에 50문제를 예상으로 해서 총 200문제 정도로 뽑는데, 어제 계산기로 더해보니까 227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후회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어쨌든간 여러분들은 한 50문제 이상씩 풀어오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보면은 좀 좌절을 하실 때도 있겠죠?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이론 공부들을 이렇게 혼자서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조금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한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겠지만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루에 50문제 이상의 문제를 소화를 해야 되는 경우에 처음에는 좀 진도가 느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앞에서는 처음 나오는 문제들은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수업 진도가 빠르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뒤에서 이제 반복되는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은 참고하세요라고 하고, 설명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좀 처음에는 진도가 느릴 수도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이왕이면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문제들을 보고 이제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실 때 본인이 풀고 저한테 이제 저랑 수업을 하면서 채점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어딘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반드시 이론 공부랑 병행해서 이론책에서 책을 찾으셔서 복습을 하셔야지만 일단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습하라는 소리는, 문제풀이가 예습인가? 어쨌든간 예습을 뭐 이렇게 열심히 하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반드시 공부를 잘 고득점을 받으시려면 복습을 철저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할까요? 제가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5분을 허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제도 오늘 몇 번까지 할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책을 몇 번을 넘겼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성은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뭐 소음, 진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수를 보시면 당연히 토양이나 폐기물이나 소음, 진동 같은 경우에는 문제 수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론 모든 기출문제, 뭐 10년치 기출문제, 20년치 기출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수를 많이 제공을 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사실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적의 문제들을 선별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시작할까요?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에서는 제가 단원별로 뭐 BOD 문제면 BOD, COD 문제면 COD, 아니면 대기 중에서 뭐 연소공학이면 연소공학 이렇게 나눠놔서 공부하시기 편한데,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분류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조금 기출문제들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1번은 워밍업으로, 첫 번째로 수질 파트 들어가시면 1번은 워밍업으로 단위환산 문제 나왔거든요. 흔히 어느 정도 지금 공부하신 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단위환산 문제를 되게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기에는 자주 출제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당량 계산 문제라든지 몰롱도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워밍업 기준으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칼슘이온이 60mg/L일 때
몇 미리그램 퍼 리터인가라고 하고 칼슘의 원자량 40이다. 공무원 시험 문제는 거의 친절하게 원자량이 주어지는 편인데요. 그래도 적어도 몇 가지는 뭐 칼슘이라든지 수소, 탄소, 질소, 기본적으로 염소 뭐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몇 미리큐 퍼 리터인가라고 했으니까 문제풀이를 먼저 하자면 X미리큐 퍼 리터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농도를 나타낼 때에는 이러다가 시간이 많이 가요. 농도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잖아요. 일명 퍼센트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천분율에 해당하는 퍼밀이라든지 아니면 백만분율에 해당하는 ppm, 파스 퍼 밀리언 같은 ppm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파스 퍼 헌드레드 밀리언 같은 1억분율이라든지 파스 퍼 빌리언 같은 10억분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다 농도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가 50%다, 매실 주스가 30%다, 그럼 농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농도 단위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에는 ppm이라는 단위를 수질에서 많이 쓰는데 ppm이라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원래는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수질에서는 ppm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100만 분율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분도 있겠고 되시는 와중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음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만약에 써놓으시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론책을 뒤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질에서는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이라는 100만 분율을 쓰고 대기에서는 미리리터 퍼 미터의 3승 예를 들어서 ppm이라는 단위 중에서 100만 분율이 될 수 있는 거는 100만 분율이라는 것은 미리리터 퍼 미리리터라는 게 분율이라는 의미거든요. 분율. 근데 100만 분율이면 분율에다가 100만이라는 10의 6승을 곱한 거를 우리가 100만 분율이라고 해요. 1000만 분율이면 분율에다가 1000만을 곱한 거고 1억 분율이다 그러면 분율에다 1억을 곱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통 대기에서 쓰는 미리리터 퍼 미터의 3승, 아니 미리리터 퍼 미터의 3승이라는 100만 분율은 미리리터 퍼 미리리터가 분율이에요. 위아래로 같은 단위가 관계. 그리고 여기 있는 미터의 3승으로 바꾸려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그 분모를 미터의 3승으로 고치려면은 1미터의 3승이 10의 6승 미리리터라는 단위 환산 인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여기 있는 게 분율 곱하기 10의 6승의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수질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하면 미리그램과 킬로그램 사이에 10의 6승이라는 100만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그래서 뭐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이라는 수질에서는 ppm의 단위를 일반적으로 쓰지만 보통 여기 앞 밑에 있는 킬로그램이 의미하는 바가 용액이에요. 전체 용액을 의미하는 거고 이 안에 몇 미리그램의 오염물질 즉 용질이 들어가서 물을 오염을 시켰냐 아니면 물의 농도를 이렇게 이런 농도로 만들어 놓느냐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물이 뭐 물을 2kg, 3kg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죠. 물 같은 경우에는 액체는 리터라는 부피 단위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kg이라는 질량 단위를 부피 단위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 비중이라는 걸 사용을 한 거예요. 물의 밀도. 그러니까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보통 그러니까 물의 밀도가 4도씨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그 값이 1g 퍼 밀리리터잖아요. 근데 1g 퍼 밀리리터 단위 환산하면 1kg 퍼 리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의 밀도인 1kg 퍼 리터를 곱해줘야지 여기 있는 용액 단위를 질량으로 쓰지 않고 부피 단위로 환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통 수질에서는 원래는 ppm 단위를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써야 하지만 보통 우리가 용액을 부피 단위로 환산을 하기 때문에 물의 밀도를 고려를 해서 미리그램 퍼 리터를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원칙상으로는 밀도가 항상 어떤 폐수라든지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런 물질의 밀도가 항상 1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0.9다 그러면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을 미리그램 퍼 리터를 쓸 수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폐수의 밀도라든지 어떤 용액의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1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미리그램 퍼 리터로 쓴다. 그래서 ppm 이런 단위들을 제일 많이 쓰고 또 하나는 단위 중에서 몰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몰농도라고 하는 몰퍼 리터라고 표현하는 몰농도. 몰농도는 라지 m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용액 1리터 안에 용질이 몇 몰 들어가 있느냐 이런 농도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노르마 농도라고 있는데 이 노르마 농도는 일명 규정 농도, 규정도라고도 하면서 1리터 안에 도대체 오염물질이 몇 당량 있느냐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몰과 당량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벌써 5분 지났네.
그래서 몰이라는 것은 다른 거는 둘째치고 1몰은 외우실 때 분자량에다가 그램을 붙인 그램 분자량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1몰이라는 개념은 화학 시간에 배우실 때 6.023 곱하기 10에 23개 입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6.023 곱하기 10에 23개 입자를 본 적도 없고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거 화학 시간에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우리가 수질이나 환경공학에서 공부를 하실 때 1몰은요 분자량에다 그람 부칙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자량에다 그람 부칙 값. 예를 들어서 NaOH 1몰이다 그러면 NaOH는 NaOH의 1몰이다 그러면 NaOH는 몇 그람이에요? 40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리되시죠? CaOH2다 그러면 CaOH2 수산화 칼슘이거든요. 그러면 74g이다. 그러니까 1몰이 들어가 있다라는 1몰에 대한 개념이 화학적으로는 6.023 곱하기 10에 23개의 입자를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공학에서 나타낼 때에는 어떤 물 안에 1몰이 들어가 있다라는 NaOH 1몰이 들어가 있다 40g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요. 2몰이 들어가 있다 80g 들어가 있다라는 질량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면 1몰에 대한 개념을 했으니까 1몰이 어떤 물질의 분자량에 그람을 붙인 값이라고 했어요. 그럼 사용하는 단위 중에 1mm몰이라고 있죠. 그러면 1mm몰이라는 단위는 몰 앞에 mm라는 접두어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10의 마이너스 3승 작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10의 3승이 작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그람보다 10의 3승 작으면 mm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1mm몰은 mg 분자량이 되는 거고, 만약에 1kmol이 있다라고 하면 킬로그램 분자량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NaOH 1kmol은 몇 킬로그램? 40kg이 되는 거고 CaOH2 1mm몰은 74mg. 이런 식으로 몰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mm몰, kmol 다 정리가 되시는 거죠. 참고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질 같은 경우에는 질량으로 잴 수 있는 게 있지만 뭐 메탄가스라든지 지금 공기 중에 있는 질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질량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소가 O2다. 그러면 16자리가 2개니까 32g, 32kg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기체 상태들은 우리가 질량 단위로 쓰질 않잖아요. 부피 단위로 쓰잖아요. 근데 그 부피라는 것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값이 변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하는 0도씨 1기압의 표준 상태, 스탠다드 템퍼러처 프레셔, 온도와 압력이 표준인 상태에서는 1몰에 해당하는 기체의 부피는 그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22.4라는 수치를 붙이고요. 그람일 때는 리터, 미리몰일 때는 앞에 미리만 붙이면 되죠. 미리리터, 키로일 때는 키로리터 붙이면 돼요. 근데 키로리터랑 단위가 같은 게 미터의 3승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킬로몰은 22.3미터의 3승 이런 식으로 단위로 붙이는 거죠. 정리되시나요? 그래서 몰에 대한 개념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조금 멀리 가긴 했지만 일단은 제가 나중에 단연산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나으니까 당량도 할게요. 1당량. 당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당량 같은 경우에도 뭐 수소 1 원자량과 결합하고 있는 원자의 질량, 뭐 분자의 질량 뭐 이런 식으로 화학적으로는 표현을 하지만 수질에서는 1당량이다 그러면 이 값은 그람 분자량을 보통 원자가, 산화수라고 하는 가수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당량은 뭐라고요? 그람 분자량을 가수로 나눴다. 그러면 가수 결정하시는 건 대략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수로 나눈, 뭐 예를 들어서 NaOH다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럼 1당량은 NaOH의 그람 분자량이 40g이고 얘를 보시면은 OH가 하나잖아요. 나트륨 플러스 1가고 그러니까 얘는 가수가 1가짜리거든요. 그러면 나누기 1 이렇게 하시면 당량이 되는 거예요. 정리되시나요? 실험이라고 정해놨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1당량을 그래서 그람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람당량이라고도 해요. 뭐 문제를 푸실 때 그람당량으로 나오면 EQ를 말하는 거예요. 미리그람당량 나오면 미리 EQ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1미리 EQ 그러면 미리그람 분자량을 가수로 나눈 거 이거를 우리가 1미리당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되시죠?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제가 그냥 올이나 당량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간단한 거예요. 60mg per liter가 몇 mm EQ per liter인가? mm EQ per liter를 표현을 할 때 다른 말로 EPM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EPM이라는 건 mm EQ per liter를 표현할 때 EPM이라는 단위를 쓰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60mg per liter를
미리 2Q 퍼 리터로 고치는 거지만 만약에 2.5 EPM은 도대체 몇 미리그램 퍼 리터인가 라고 하면 EPM의 단위를 모르면은 미리그램 퍼 리터로 환산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EPM이 뭐지? 라고 하면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2Q 퍼 리터라는 단위 자체가 EPM이라는 단위로 이제 축약해서 쓸 수 있다. 2Q 퍼 리터를 노르말 농도, 몰 퍼 리터를 몰 농도 이렇게 축약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EPM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 제시된 조건 자체가 지금 60mg 퍼 리터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단위환산의 기본은 같은 리터 리터 나왔으니까 제가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썼잖아요.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리터인데 지금 제시된 게 리터다 고칠 필요 없는 거예요. 미리그램만 미리 2Q로 고치시면 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으로 보면 1당량은 분자량 그 분자량의 어떤 물질의 분자량의 그 그램을 붙인 값을 당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가수로 나눈 값이라고 했잖아요. 다시요. 1당량은 어떤 물질의 분자량에다가 그램을 붙인 그램 분자량 값에, 여기까지만 쓰면 몰인데, 이거를 산화수, 원자과, 가수로 나누면 1당량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미리그램으로 나왔으니까 그램으로 고치는 것보다 미리그램 분자량 나누기 가수라고 하는 거에 똑같이 미리라는 접자를 붙여서 1mg, 이게 더 간단하죠? 그럼 얘가 물질이 칼슘이온이라고 했으니까 칼슘이온 1mg2Q는 칼슘이온 분자량, 근데 얘는 분자량이 아니라 원자량이니까 칼슘 원자량이 40이라고 나왔고 여기에다 미리그램을 붙여주시는 거고 칼슘은 2값, 2값인지 몰라도 위에 있는 산화수가 원자가가 2값, 2플러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2가거든요. 그럼 나누기 2 해서 얘가 20mg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적재적소에 여기다가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단위환산 해주는 거니까 통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미리그램을 지워주시고 상대적으로 그 위에 미리 2Q라는 값이 나와야 되니까 1미리 2Q는 40mg 나누기 2가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쵸? 그럼 간단하게 3미리 2Q 퍼 리터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문제를 풀 때 기출문제를 풀 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조거 한 줄만 써드리면 돼요. 근데 제가 몰농도나 노르말 농도나 아니면 몰이나 EQ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걸 아셔야지만 다른 문제 형태로 나오더라도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제가 오늘 뭐 퍼센트라든지 PPT라든지 PPM, PPHM, PPB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때 뭔지는 알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면 다시 뒤져가지고 단위환산 문제도 풀어보시고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정답은 3번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셔가지고 KOH 수산화 칼륨이죠. 수산화 칼륨을 0.36g인데 0.36g을 물에 녹여서 1L의 용액을 만들었을 때 용액의 pH는 얼마인가? 그래서 pH를 구하는 문제이고 pH와 관련된 문제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KOH의 분자량은 36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 칼륨 자체가 분자량이 아니 원자량이 39예요. 그리고 산소가 16이고 그다음에 수소가 1이면 분자량 56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 자체가 36으로 나왔으면 그냥 이걸로 대입을 하시면 되잖아요. 안 나왔으면 56으로 계산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제시된 값으로 그냥 할게요. 그래서 KOH가 0.36g인데 1L에 녹여가지고 용액을 만들고 지금 그 물질의 pH를 구하라. 그러면 pH라는 것은 수소 이온 지수로 다 알고 계시니까 pH는 수소 이온 지수로 계산하는 값 자체가 수소 이온의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 값. 예전에는 pH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소 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 값. 이거를 우리가 pH, 수소 이온 지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POH라고 해서 수산화 이온 지수도 있어요. 그쵸? 이 수산화 이온 지수는 수소 이온 대신에 수산화 이온의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 값. 이렇게 하면은 POH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pH랑 POH랑 더하면 그 값이 14가 돼야 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pH와 POH를 더하면 이 값이 14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pH 문제를 풀 때 주의하셔야 될 그 다음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수소 이온 농도나 이 밑에 나와 있는 OH- 이온 같은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반드시 무슨 농도로 들어가야 되냐면 몰퍼리터라는 몰농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몰퍼리터라는 몰농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면 pH 문제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서는 pH를 계산을 하라 그랬는데 사실상 제시된 조건을 보면
KOH라는 수산화 칼륨 자체가 0.36g이 1리터에 녹아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은 0.36g이 1리터에 녹아있는 거예요. 1리터당. 그쵸? 맞죠? 그러면은 이걸 보시기 전에 KOH라는 물질을 물에다 넣으면 양이온은 양이온대로, 음이온은 음이온대로 이온화가 되죠? 맞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를 이온화가 된다. 유사한 용어로 전리가 된다. 해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KOH가 이온화가 되고 전리가 되고 해리가 되면 양이온은 양이온대로 음이온은 음이온대로 이온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칼륨 이온 하나와 OH-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는데 얘 비율을 보니까 생성되는 비율 자체 몰 비율이 1:1:1이에요. 그냥 앞에 어떤 것도 써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1:1:1이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를 pH 값을 구하려면 딱 봤더니 수소이온의 몰 농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 물질은 염기성 용액으로 수소이온 농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방법은 뭐냐 하면 OH의 몰 농도를 구해서 POH를 구하고 14에서 POH를 빼면 pH 값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죠. 눈으로 봤을 때. 그쵸? 그래서 제시된 화합물 자체가 염기성이다라고 하면 OH의 농도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염산이나 황산이나 이런 값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수소이온 농도를 직접적으로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KOH를 기준으로 해서 칼륨이온과 OH-이온의 농도를 구하셔야 되는데 무슨 농도로 구하셔야 된다? 몰농도로 구하셔야 된다. 그 위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KOH의 몰농도를 구하려고 봤더니 몰퍼리터로 구하려고 봤더니 제시된 조건은 1리터당 0.36g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몰퍼리터로 고치셔야 되겠죠. 몰로 위에가 몰로 나와야 되니까 1몰에 상응하는 값을 밑에다 써주시면 돼요. 1몰은 분자량에다가 뭐 붙인 값? 그람 붙인 값이라고 했으니까 분자량이 사실 이거는 아니지만 36g을 대입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6g, 1몰은 36g. 그래서 그람 지워주고 계산기 두드리면 얘가 10에 마이너스 2승 나오겠죠. 맞죠? 얘 지워진다고 하고 여기가 뭐 100이었을 때 얘는 0.1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2승 몰 퍼 리터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은 KOH의 몰농도가 10에 마이너스 2승 몰 퍼 리터라고 보면은 볼게요. 얘가 KOH가 수산화 칼륨 자체가 이론적으로는 1이 있지만 얘는 실제적으로는 얼마 있는 거냐면 10에 마이너스 2승 몰농도가 있는 거예요. 1:1이니까 얘도 10에 마이너스 2승 몰농도가 있는 거고 OH도 10에 마이너스 2승 몰농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OH의 몰농도가 나왔으니까 POH 구할 수 있죠. 그쵸? 따라서 pH라는 것은 14에서 POH를 빼야 되고 POH 자체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에 역수의 상용대수 값이라고 했으니까 정리되시나요? 요 값에다 대입만 하시면 14에서 마이너스 로그 10에 마이너스 2승분의 1 이렇게 되죠. 우리가 보통 10분의 1 이거를 표현을 할 때 10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계산값이 10에 마이너스 2승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10에 마이너스 2승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얘는 곱해주면 지수는 곱해주면 10에 2승이 될 것이고 얘 값 자체가 10에 2승이란 그러니까 얘 값 자체가 10에 2승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14 마이너스 로그 10에 2승 그러면 로그 법칙에 따라서 로그 A의 B승은 B는 앞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2 로그 10이고 로그 10 자체는 1이니까 14에서 1을 빼준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pH는 2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아니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pH는 12 이렇게 하시면 KOH가 1리터당 0.36g 녹아있는 용액의 pH를 구하실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 문제 하나로 이 문제만 풀으면 pH 문제 다 풀었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산성으로 나오더라도 초산으로 나오더라도 pH와 관련된 문제는 푸실 수가 있으셔야 되고 pH와 관련된 문제가 응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pH를 조금 헷갈리신다라는 분들도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으로 넘어갈까요? 정답은 제가 정답을 이렇게 풀어주고 해도 정답이 몇 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2번의 정답은 4번, 12.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수질 오염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의 한계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제 수질 오염 물질 중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잖아요. 뭐 물속에 떠있는 그런 부유물질 같은 것들도 있겠고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녹아있는 것도 아니고 떠있는 것도 아닌 콜로이드성 물질 같은 그런 입자의 크기에 따라 부유물질 뭐 아니면 콜로이드성 물질, 용해성 물질, 이온성 물질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물질의 성상에 따라서 뭐 무기물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유기물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중금속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BOD라는 것은 유기물이 얼만큼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그 중에서도 미생물이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이 얼만큼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수질 오염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의 한계성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차지돼요. 첫 번째로 보시면 다른 수질 오염 지표에 비해서 측정이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수질 오염의 지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BOD, COD, 뭐 DO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보통 BOD, COD와 비교를 했을 때 BOD 실험 같은 경우에는 며칠 BOD로 보통 표현을 하죠? 5일 BOD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BOD5. 그래서 원래는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번호를 쓰면서 깨끗하게 쓰는데 나중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너무 많이 믿지 마시고 알아서 그냥 얘기하면 얘기하는 대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쓰시면 돼요. BO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의를 말하면 수중에 있는 유기물질을 간단하게 쓰면 수중의 유기물을 호기성 미생물이 산화하고 분해할 때 소비하는 산소량을 BO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중의 유기물을 호기성 미생물이 산화하고 분해할 때 소비하는 산소량은 BOD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걸 며칠 동안 소비했느냐? 열흘 동안 유기물이 호기성 미생물이 열흘 동안 먹었다. 그럼 먹으면서 산소를 주변에 있는 산소를 썼다. 그때 BOD는 BOD10이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BOD30 그럼 아니 BOD20 이러면 20일 동안 소비한 BOD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열흘하고 20일하고 비교하면 20일 BOD가 더 큰 값이 아니겠어요? 보통 우리가 수중의 호기성 미생물들이 대부분의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약 2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약 20일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BOD가 분해가 된다고 하고 이거를 BOD Ultimate라고 해서 BOD U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측정을 할 때 20일 동안 측정을 하는 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5일 BOD, 그렇죠? 몇 도씨에서, 20도씨에서 5일간 배양을 했을 때 호기성 미생물이 소비한 산소의 양을 보통 BOD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BOD를 측정을 할 때에는 BOD 5, 5일 BOD 이거를 여기에다 정의에다가 적용을 하면 수중의 유기물을 호기성 미생물이 며칠 동안, 5일 동안 산화 분해할 때 소비하는 산소량을 BOD5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BOD의 공식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소모공식이라는 게 있고 잔류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소모를 얼만큼 했냐 아니면 소모하고 그래서 남은 BOD가 얼마냐 라고 하는 잔류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소모공식은 BODT는 여기서 T는 며칠 BOD냐 3일 BOD냐 5일 BOD냐 7일 BOD냐 그 시간을 말하는 거고 BODU는 최종 BOD를 말하는 거죠. BOD Ultimate를 말해서 최종 BOD 곱하기 1 마이너스 베이스가 10이면 마이너스 K1T라는 공식을 쓰는 거고 베이스가 여기 나와 있는 베이스 미수라고 하는 게 상용대수를 쓴다라고 하면 10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대수를 쓴다라고 하면 2를 쓰는 거잖아요. 그 자리만 바뀌는 거니까. 근데 보통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계산기 없으면 못 풀겠지. 풀게끔 나오거든요. 풀게끔 나오고 그 풀게끔 나오려면 이 값보다는 상용대수가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 2.718을 대입하시는 것보다 10을 대입하시는 게 보통 많이 나오니까 위에 있는 공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잔류공식은 BODT는 BODU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K1T 이거를 갖고 잔류공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것처럼 미수를 2로 바꾸시면은 자연대수일 때의 잔류공식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에 총 유기물이 300이 있었대요. 근데 5일 동안 소비한 BOD가 100이었대요. 그럼 남아있는 양은 얼마예요? 100을 소모를 했으니까 200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된 양이 100이고 잔류된 양이 200이다라고 하면 이 양을 다 더하면 얘가 300이 돼야 되거든요. 즉 여기 있는 소모공식하고 여기 있는 잔류공식하고 더하면 얘가 총 BOD인 BODU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곱하시면은 BODU 마이너스 BODU 10에 마이너스 KT죠. 여기도 보시면 BODU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KT 여기 있는 거랑 위에 있는 마이너스 BODU 10에 마이너스 KT 지워주시면 남는 건 BODU거든요. 그래서 소모공식과 잔류공식의 의미도 알고 계셔야지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어요. 소모한 양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잔류공식을 쓴다거나
잔류하고 남아있는 양을 구하라고 했는데 소모 공식을 쓰시면 안 되니까 이 두 가지 공식들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BOD와 마찬가지로 수중에 있는 유기물 양을 측정하는 수질오염 지표로 사용하는 게 COD라는 거예요. COD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보시면 수중의 유기물을 미생물이 산화분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게 케미컬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니까 화학적인 쟤는 호기성 박테리아가 산화분해 시켜준다고 하면 COD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인 약품 중에 산화를 시켜주는 약품인 화학적 산화제를 이용하여 화학적 산화제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분해할 유기물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해할 유기물의 양이 많으면 산화제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이게 산화제가 아니라 산소였으면 얼마였을까? 라고 산소의 값으로 환산한 값이 COD거든요. 그래서 유기물을 화학적 산화제를 이용해서 산화 분해할 때 소비하는 산화제의 양을 산소의 양으로 환산한 값, 산소에 상당하는 양으로 환산한 값을 우리가 COD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COD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산화제가 뭐냐에 따라서 보통은 KMnO4 같은 과망간산 칼륨이나 K2Cr2O7 같은 다이크롬산 칼륨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KMnO4 같은 과망간산 칼륨을 사용하면 COD 망간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K2Cr2O7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COD 크롬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COD 과망간산 칼륨법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는 방법이 산성 과망간산 칼륨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성 과망간산 칼륨법이 있어요. 그래서 염소 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어떤 시료의 경우에는 산성 과망간산 칼륨법으로 실험을 하는 거고 어떤 시료의 경우에는 알칼리성 과망간산 칼륨법으로 실험을 하는 거고 어떤 시료의 경우에는 다이크롬산 칼륨이라는 K2Cr2O7이라는 산화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건데 실험하는 시간 자체가 산성 과망간산 칼륨법 같은 경우에는 30분 걸리고요. 알칼리성 과망간산 칼륨법 같은 경우에는 1시간 걸리고 다이크롬산 칼륨 같은 경우에는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BOD를 측정하는 시간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측정이 가능하고요. 맞죠? 그리고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BOD를 측정할 때는 오차가 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속에 미생물이 있는데 아주 미생물이 젊은 애들만 아주 팔팔한 애들만 있어요. 당연히 BOD 값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산화분해를 잘하니까. 근데 똑같은 물이라고 해도 뭐 비슷한 물 유기물의 성상을 가지고 있는데 막 미생물들이 막 흐물흐물하고 이제 내일 곧바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미생물 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병든 미생물 이런 것들만 있다라고 하면 동일한 유기물이라 할지라도 분해할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BOD는 오차가 크거든요. 근데 사실상 COD같이 이렇게 약품을 써서 쓰는 경우에는 오차가 좀 적은 편이죠. 그래서 BOD보다 이제 BOD랑 COD랑 비교를 했을 때 BOD는 오차가 크고 COD는 오차가 적고 실험시간이 짧다. 근데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항상 어떤 유기물의 농도로 표시할 때는 COD로도 표시하지만 BOD는 빠지지 않고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CO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기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유기물이라고 해서 모두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거, 얘가 있는 거, 그러면 얘를 이제 바이오디그레더블 CO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이 있으면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불가능한 유기물이 있어도 미생물이 분해를 못하는 non-biodegradable COD라는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불가능한 유기물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예로 들었을 때 화학적인 산화제를 뭐 과망간산 칼륨이나 다이크롬산 칼륨 같은 산화제를 넣고 지금부터 분해해 라고 하면 걔네들은 아무것도 볼 거 없이 그냥 다 분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분해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거,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불가능한 것까지. 근데 BOD는 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미생물을 가지고 하는 건데 너네 지금부터 이제부터 5일 동안 먹어. 그러면 분해할 수 있는 것만 분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COD에 비해서 BOD가 오차 큰데도 불구하고 항상 유기물의 양을 BOD를 측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양을 측정하는 건 BOD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차가 크더라도.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럼 얘가 왜 중요하냐? 물을 분석을 했는데 총 유기물이 300이 나왔어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양이 50이 나왔고 나머지가 250 나왔거든요. 안 되는 게. 그쵸? 이런 것들을 물을 분석했는데 BOD 50 나왔고 COD 자체가 MBD COD가 250 나왔다. 이거를 생물학적 처리를 하면 경제성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 생물학적 처리 해봤자 말짱 헛거구나. 이런 경우에 화학적 처리를 하든 다른 처리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역으로 얘가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양이고 불가능한 양이다라고 하면 아 이건 생물학적 처리해도 되겠다라는 걸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BOD와 COD의 의미를 알아두시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다른 수질오염 지표에 비해서 측정이 긴 시간이 필요하다. 맞는 설명이죠? BOD는 보통 5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COD는 짧으면 30분, 길면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수중에 함유된 유기물 중 생분해성, 이게 생물분해성, 바이오디그레더블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물분해가 가능한 유기물량만 측정이 가능하다. 맞죠? 세 번째로 보시면 미생물 활성에 영향을 주는 독성물질의 방해가 예상된다라고 했어요. BOD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호기성 박테리아가 먹을 수 있는 유기물이 천재 널렸어요. 근데 미생물한테 독성을 주는 방해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얘네는 먹을 걸 앞에다 두고도 못 먹는 거죠. 산화분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성물질이라든지 이런 방해가 될 수 있는 아니면 미생물이 이렇게 액티브하지 못하게끔 반응성을 가지지 못하는 어떤 방해 요인들, 온도라든지 pH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해야지만 BOD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OD5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질산화 미생물이 필요하다. 땡이죠. 땡. 그쵸? BOD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이 보통 분해가 완전히 되는데 며칠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랬냐면 20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BOD,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유기물이 있으면 이 유기물을 구성하는 구성품 중에 탄소도 있고요. 질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이러는데 유기물들이 여러 성분들이 들어가면 처음에 호기성 미생물들 중에 탄소를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먼저 증식을 해요. 증식하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보통 미생물이 증식할 때 한 마리가 있으면 얘네가 이분법으로 분열을 하거든요. 한 마리가 있으면 이분법으로 분열하면 또 한 마리, 두 마리 중에서 이분법으로 분열하고 이렇게 분열을 해서 증가를 하는데 처음에 탄소화합물만 분해를 해요. 탄소화합물만. 즉 미생물이 증식을 하는데 그 증식한 미생물들은 탄소화합물만 분해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산소를 쓰는 그런 미생물인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탄소화합물을 분해를 거의 다 하고 이거는 지금 BOD 그래프니까 BOD는 산소 소모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엔 먹을 게 널렸으니까 막 분해를 하면서 산소를 많이 소모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산소 소모를 거의 안 하니까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20일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보통 측정을 하는 BOD는 5일 BOD라고 해서 BOD5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5일 정도, 6일 정도 계속 탄소화합물을 분해하는 그런 미생물이 처음에는 증식을 하다가 한 7, 8이 되면 아예 이거 말고 질소도 이제 분해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질산화 미생물들이 증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질소를 분해하는 질산화 미생물들이 증식하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분해가 시작되고 나서 7일에서 8일 정도 이후부터는 질소를 산화를 시키면서 물속에 산소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7일에서 8일 이후부터는 탄소화합물을 분해하면서 또 산소를 쓰고 질산화 미생물이 질소도 분해하면서 산소를 이만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일 이후부터는 탄소화합물 분해하는 데 소비하는 산소와 질소화합물을 질산화시키는 데 소비하는 산소까지 플러스돼서 총 소비되는 산소량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BOD5라고 하는 거는 질소화합물의 질산화가 일어나기 바로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산화 양값 이거를 보통 우리가 NOD라고 하거든요. 2단계 BOD 아니면 질소성 BOD라고 해서 NOD라고 얘기하고 밑에 있는 거는 1단계 BOD, 탄소성 BOD라고 해서 앞에 이제 카본을 붙여서 COD라고 써야 되는데 그러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랑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CBOD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MBOD라고 하는데 줄여서 NOD라고 하는 거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질산화가 진행이 되려면 BOD5는 질산화, 그러니까 질산성 BOD, NOD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5일 BOD는 탄소성 BOD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에요. BOD5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질산화 미생물이 필요가 없죠. BOD5는 탄소성 유기물만 측정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4번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생물학적 탈지 과정으로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탈지의 미생물은 혐기성 미생물로서 질산성 질소의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탄소원이 없는 독립영양 미생물이다. 유기탄소원이 필요 없는 독립영양 미생물이다. 뭐 2번의 탈지의 반응은 무산소 조건에서 탈지의 미생물에 의해서 생물학적으로 진행된다. 질산성 질소에서 탈지의 과정에서 알칼리도는 증가하고 탈지의 미생물의 어떤 반응 조의 온도는 생물학적 반응이 원활할 수 이루어지는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 보니까 질산화 탈지랑 관련된 내용이죠. 그쵸? 그래서 질산화 탈지랑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질산화라는 것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수중에 이제 유기물 같은 것들이 공급이 되면 이 유기물들 중에서
유기물들의 대표적인 성분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단백질이라는 성분 안에 질소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백질이라는 거 안에 질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성분이 분해가 되면서 얘네들이 물속에서 지금 하천이 흐르거나 아니면 물에서 흐르면서 유기물이 단백질 같은 걸로 분해가 되고 이런 단백질이 흐르면서 계속 다른 물질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분해가 될 때 암모니아성 질소라는 물질로 분해가 되거든요. 암모니아성 물질로 분해가 되는 건 물에서 얘네들이 흐르면서 물속에서 가수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성 질소까지 분해가 되는 거고 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분해된 상태에서 주변에 만약에 산소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산소와 아까 질소를 산화시키는 그런 미생물들 질산화 미생물이라고 하죠. 질산화 미생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이트로소모나스라고 하는 미생물들이 나이트로소모나스라고 하는 질소를 산화시킬 수 있는 질산화 미생물에 의해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로 질산화가 되고 아질산성 질소가 다시 주변에 있는 산소가 충분하다면 나이트로박터라는 질산화 미생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질산성 질소까지 질산화가 되죠. 이 질산화하는 과정에서는요. 일단은 물속에 있는 그러니까 수소를 계속 질산화를 하면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수소를 질산화를 하면서 수소를 발생을 시키는데 이 수소이온 자체는 물속에 얘를 받아서 중화시키려는 물질이 알칼리도라는 거거든요. 알칼리도는 산을 중화시키는 물질이라 알칼리도가 있으면 이 알칼리도 물질이 수소이온이 생겼네? 그럼 수소이온 중화시키느라고 알칼리도 계속 소비가 되는 거예요.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의 질산화가 일어날 때에는 수소이온이 발생되고 수소이온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알칼리도가 소모되어 생성돼요. 소모가 되고 알칼리도가 소모되면은 알칼리도 소모에 따른 pH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산화가 충분히 일어났어요. 근데 질산화가 완벽하게 질산화가 됐을 때 질산성 질소까지 질산화가 되는 건데 이 질산화라는 것은 산소가 충분했을 때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럼 반대로 산소가 부족했을 때는 환원작용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산화작용이 질산화가 아니라 환원. 그쵸? 그래서 질산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로 이렇게 그 다음에 아질산성 질소가 암모니아성 질소로 가는 게 아니라 아질산성 질소가 물 밖으로 N2나 N2O 기포 상태로 돼가지고 물 밖으로 질소가스 같은 것들이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 밖으로 N2나 N2O 가스 같은 것들이 물 밖으로 튀어나가면 아 물 속에 있는 질소가 이제 없어졌네? 이거를 탈질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탈질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탈질화라고 하고 질산화 미생물이 나이트로소모나스, 나이트로박터 이런 것처럼 탈질화에 관련된 미생물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코커스나 아크로모박터나 수도모나스 바실러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탈질화에 관련된 미생물들이에요. 뭐 미생물만 물어보는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어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근데 공무원 지문으로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데 영어 단어를 제대로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말만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외우실 때 배탈라면 막 아파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배탈라면 막 아파봐. 문제풀이에서는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외우실 때는 다 막 아파봐로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배탈라면 막 아파봐. 막은 마이크로코코스 파는 아니 막 아 아는 아크로모박터 파는 이 무금이에요. 푸스도모나스가 아니라 수도모나스거든요. 그래서 수도모나스 파는 바실러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놓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질소가스가 물 밖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질소는 끝인가? 라고 하는데 보통 질소를 원래 식물체 내에 질소를 원래 고정을 잘 못해요. 질소가스를. 근데 질소를 고정해주는 몇몇 세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질소세균이라 질소고정세균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뿌력박테리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소고정세균에 의해서 얘네들이 식물이 흡수를 하고요. 뿌력박테리아의 뿌력박테리아가 뿌리에 혹처럼 이렇게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을 못하는데 질소가 뿌리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뿌력박테리아 같은 게 붙어있는 식물의 대표적인 게 콩이에요. 콩. 콩과 식물. 그래서 콩 같은 경우에는 밭에서 나는 뭐라고 그래요? 단백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밭에서 나는 단백질이고 단백질은 질소 성분이 많고 그런 뿌리옥박테리아에 의해서 질소 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콩과 식물이 뭐 밭에서 나는 단백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식물이 흡수한 걸 이제 먹이사슬 개념으로 동물이 다시 먹이사슬에 의해서 동물이 흡수를 하면 동물이 다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면 단백질 성분과 암모니아성 질소 성분으로 아 여기 중간에 유기성 질소 있어야 되는데 유기성 질소가 이제 단백질이 유기성 질소로 유기성 질소가 암모니아성 질소로 유기성 질소가 좀 빠졌어요. 어쨌든간 동물이 이제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질소가 순환이 되는 거죠.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니라 그래서 유기성 질소로 가야 돼요. 소변 같은 경우에는 요산, 요소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질산화 과정에서는 알칼리도가 소비가 되고 탈질화 과정에서는 반대로 탈질화 과정을 하면 탈질화 미생물들은 OH-이온을 생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OH-이온을 생성하면 얘가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에요. 그래서 알칼리도는 생성이 되는 거고 반대로 질산화 반대로 pH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pH와 관계만 물어보는 질산화시 pH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것만도 시험 문제 나올 적 있어요. 그러니까 질산화 탈질화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마이크로코코스, 아크로마박터, 수도모나스, 박실러스 이런 탈질화 미생물들은요 반드시 살아갈 때 얘네가 살아갈 때 뭐 유기물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미생물이에요. 유기물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의 분류를 이제 뒤에서 하긴 할 테지만 반드시 유기물이 있고 유기물로부터 유기탄소를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미생물들을 종속영역계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은 CO2 같은 것들에서 탄소를 공급받는 CO2는 유기탄소예요? 무기탄소예요? 무기탄소잖아요. 그쵸?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 다 무기탄소예요. 탄소가 하나 붙어있을 경우에 무기탄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체성의 물질 중에서 이산화탄소는 무기탄소인데 이런 무기탄소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미생물들을 독립영역계 미생물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얘를 오토트로프라고 해서 뒤에는 외우지 마시고 독립은 오토, 그 다음에 종속영역은 헤테로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탈질화 미생물들은 유기물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유기탄소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종속영역 미생물이에요. 종속영역 미생물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과정 자체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질산화 탈질화를 이용해서 수중에 있는 질소를 제거하는 질소 제거 공정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H5공법이라든지 물론 질소에 있는 종실 제거하는 공정이긴 하지만 바덴포 공정이라든지 이런 공정에서는 탈질화를 위해서 탈질화 미생물한테 필요한 유기탄소 같은 것들을 메탄올 같은 것들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탈질화할 때는 메탄올 공급했지. 메탄올 공급하는 건 미생물한테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야 유기물을 필요로 하는 거고 유기물을 필요로 하는 미생물들이 종속영역 미생물 헤테로트로프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거기까지 연결지어 다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그러면 탈질화를 위해서는 산소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수차례에서 이용을 할 때에는 어차피 뒤에 나오는 내용과 계속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아직까지 4번밖에 안 했네 라고 하시면 저도 지금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4번이 이제 질산화 문제 나올 때는 그냥 다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놓으시고 이 질산화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질산화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산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쵸? 반드시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질산화를 시키려면 얘가 호기성 상태의 반응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호기성 조에서 질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질산화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탈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만약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까지 갔다 바로 N2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탈질은요 반드시 완벽하게 NO3에 N까지 질산성 질소까지 질산화가 된 후에 탈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기성조에서 질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탈질을 시키려면 질산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로 아질산성 질소가 N2나 N2 가스 형태 이렇게 탈질화가 돼야 되잖아요. 탈질이 될 땐 산소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탈질, 완벽한 탈질을 위해서는 산소가 결합소 산소조차 없는 그러니까 무산소 상태에서 이걸 무산소 상태의 반응조 이걸 무산소조라고 하고 언옥식이라고 하고 호기성조를 옥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산소 상태에서 탈질을 시켜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무산소 상태에서.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은 1번 탈질 미생물은 혐기성 미생물. 호기성 미생물 아니죠? 질산화 미생물은 호기성이지만 탈질 미생물은 혐기성 미생물로서 질산성 질소의 산소를 이용하며 유기탄소원이 필요 없는 독립영역 미생물이다. 땡이죠. 유기탄소가 반드시 필요한 종속영역 미생물이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맞는 말이니까 한번 볼게요.
탈질 반응은 무산소 조건에서 탈질 미생물에 의해 생물학적으로 진행된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질산성 질소의 탈질 과정에서 알칼리도 뭐한다? 증가한다. OH-이온 같은 것들이 생성된다라고 했고요. 네 번째로 보시면 이런 미생물들 자체가 뭐 미생물 생물학적인 반응은요. 온도라든지 pH라든지 이런 간극, 이런 주변의 어떤 영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생물학적 반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BOD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처럼 BOD를 아까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데 5번에 보시면 청계천의 상류 하류에서 하천수의 BOD를 측정한 결과 상류 하천수의 BOD가 25고요. 하류 하천수의 BOD가 19예요. 보통 학생들은 숫자 나오고 문제 길어진다라고 하면 읽기 싫죠.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근데 이런 경우에는 상류가 어쩌고 하류가 어쩌다 그럼 그림 하나 딱 그려놓으시면 땡이거든요. 그래서 상류가 25고 그 다음에 밑에가 19고 상류 하천수의 DO가 9였고요. 하천수의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동안 4mg/L의 제포기가 있다고 했을 때 하천수의 DO는 얼마인가? 지류에서 유입이나 유출되는 오염수 또는 하천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떤 공식으로 풀려고 하거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그 단순한 공식. 아, BOD 소모공식하고 잔류공식밖에 모르는데 소모공식, 잔류공식 풀려고 하니까 K1이라는 탈산소 개수값이 나오지도 않았고 며칠 동안 흘렀다 뭐 이런 말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모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BOD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지 않고서 문제를 푸시려면 이런 단순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 쉬운데도 불구하고 못 푼단 말이에요. 손에 못 대요.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 그림 하나 그려놓으시라고 그랬으니까 상류에서 BOD를 측정했더니 2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흘러서 하류에서 BOD를 측정을 했는데 19가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DO를 측정을 했더니 상류에서의 DO가 9였고요. 그 다음에 하류에서의 DO가 3이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그러면 의미하는 게 이렇게 흐르는 동안 4ppm의 제포기가 있었대요. 제포기. 제포기가 뭐예요? 제포기가. 제포기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물 속으로 들어가? 물에는 녹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물 속의 산소가 만약에 녹을 수 있는 양이 10ppm인데 현재 지금 녹아있는 양이 얼마지? 라고 봤더니 5ppm밖에 안 녹아있더래요. 그럼 지금 녹을 수 있는 게 10ppm의 포화 상태가 정해져 있는데도 현재 5ppm밖에 안 녹아있으니까 5ppm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것을 항상 공급하기 위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현상을 제포기라고 해요. 거꾸로 10ppm 녹을 수 있는 물이 현재 산소 얼마지? 그랬는데 14ppm이래. 남아 돌잖아요. 그럼 물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제포기가 일어나는 거는 물 속으로 공급된 산소가 4ppm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 BOD값 먼저 볼까요? 상류에서는 25ppm이었는데 하류에서는 19ppm이라는 얘기가 의미가 의미를 보시면 25에서 19를 빼보세요. 25에서 19ppm을 빼면 6ppm만큼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산소를 소비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의미 이해 가시죠? 보세요. 25에서 19로 줄었다는 얘기가 6ppm 갭이 있는데 이 6ppm은 이만큼의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동안에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호기성 박테리아가 6ppm만큼의 산소를 썼다라는 의미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럼 6ppm을 소모를 한 거예요. 그 6ppm 소모가 된 거니까 얘가 BOD란 말이에요. 얘가 오일이건 뭐건 간에 일단 얘가 소비한 BOD가 되는 거거든요. BOD고 DO고. 근데 6ppm이 소비가 됐는데 그 와중에 몇 ppm이 저 좀 맞나요? 아 잘못 말했다. 25에서 19를 빼면 6ppm은 맞잖아요. 6ppm이 소모가 된 거고 지금 6ppm이 소모가 된 게 아니라 25ppm 여기서 의미를 하는 거는 BOD는 BOD의 의미는 유기물을 산화분해하는데 소비한 산소의 양이 25였다는 거잖아요. 25였는데 여기 하단에서 보시면은 하단에서 산소를 그러니까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소비하는 BOD가 19ppm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유기물 양이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유기물 양이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면 산소 소비를 그렇게 많이 안 하겠구나. 근데 당연히 이 이만큼의 유기물을 소비를 하면서 유기물을 분해를 하면서 산소를 썼겠죠. 그래서 산소 변화율을 봤더니 처음에 상류에서는 9ppm 있었는데 하류에서 측정하니까 3ppm이 됐다는 얘기예요. BOD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BOD의 정의 BOD5다라고 하면
호기성 박테리아가 수중의 유기물을 5일 동안 산화 분해할 때 소비한 산소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5일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소비한 산소량이라고 했으니까 산소량을 가지고 BO2를 측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봤더니 산소가 처음에는 9ppm이었는데 하루에서 봤더니 3ppm을 소비했잖아요. 그럼 이만큼 흐르는 건 동안 몇 ppm을 소비했다는 거예요? 6ppm을 소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면은 총 우리가 BOD를 구하려면 6ppm이 소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6ppm의 그 DO 변화가 있는데 6ppm을 쓰긴 썼지만 재포기가 그동안에 몇 ppm이 됐어요? 4ppm의 재포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4ppm은 물속으로 공급된 거니까 DO 예약은 어떻게 돼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9에서 3을 빼고 4를 더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죠. 아니요. 9에서 제가 잘못 쓰지 않았어요? 네. 아까 얘기해 주시지. 25, 19, 25, 19, 9, 4. 상류에서 하류로 들어가는 동안에 4ppm의 재포기가 있을 때 아, 제가 답을 써버렸구나. 그쵸? 다시. 아이, 곤란한데. 19, 여기까지만 제시된 조건이네요. 그쵸? 그럼 아까 그게 맞았는데. 25ppm에서 19ppm으로 BOD가 줄었으면 사실 6ppm의 산소를 소비했다라는 얘기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이해는 가시죠? 지적을 해주신 거 보니까 BOD는 아시는 것 같으니까 6ppm의 산소를 소비했어요? 그럼 처음에 DO가 9ppm이었으니까 DO가 몇 ppm으로 준 거예요? 9에서 6을 썼으니까 3ppm으로 DO가 하루에서는 남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9에서 3ppm으로 남은 거니까 총 맞지? 9에서 3ppm 맞아요? 6ppm을 소모를 했지? 다시요. 9에서 6ppm을 소모를 했으니까 3ppm 맞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아, 얼마를 소비했느냐가 아니라 여기 하류에서의 DO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네요. 문제를 그래서 끝까지 읽어야 돼요. 하류에서의 DO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류에서 DO가 3ppm이에요. 근데 이 하류하는 동안 상류에서 하류하는 동안에 몇 ppm의 재포기가 있었냐 하면 4ppm의 재포기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7ppm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제가 헷갈리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BOD가 25ppm에서 19ppm으로 줄어드는 동안에 6ppm을 소모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9ppm 원래 DO가 있었는데 6ppm을 소모를 했으니까 남은 건 3ppm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래 하류에서의 DO는 3ppm이 정답인데 그동안 재포기가 4ppm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4ppm만큼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총 7ppm. 그래서 하류에서의 DO는 7pp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레발을 치면서 이거는 BOD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못 푸신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문제를 끝까지 잘 읽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소모하는 산소량인 줄 알고 좀 헷갈리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류에서의 DO량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6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6번까지만. 제가 오늘 57번까지 하려고 준비를 항상 이런 식인데 어쨌든가 암모니아성 질소 1ppm이 암모니아가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니라 암모니아가 1mg/L가 있는데 질산성 질소로 모두 산화시킨대요. 질산성 질소로 산화시킨다는 얘기를 줄여서 말하면 질산화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기억나셔야지 반드시 되죠. 조금 전에 했으니까 유기물 중엔 단백질이라는 성분이 물속에서 가수분해가 되면 유기성 질소를 거쳐서 그 유기성 질소가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로 질산화가 된다라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그 과정에서 보시면 보세요. 1단계로 암모니아성 질소가 질산화, 그러니까 산소를 이용을 해서 아질산성 질소로 된다라는 걸 제가 아질산성 질소로 된다라는 걸 아까 쭉 써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기호로만 한 단계만 쓴 거예요. 이게 1단계 질산화예요. 이때 관여하는 미생물들이 나이트로소모너스가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아질산성 질소가 다시 물속에 있는 산소를 이용해서 질산성 질소로 질산화가 되는 단계를 2단계 질산화 단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산화 단계를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이게 1단계 질산화 반응, 얘가 2단계 질산화 반응이에요. 근데 개수가 안 맞죠? 그래서 개수를 맞춰보면 암모니아성 질소를 질산화를 시키면 아질산성 질소로 되고 H는 산화가 되면 물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수소이온 하나가 남아요. 그쵸? 제가 질산화하면 수소이온 남아요. 수소이온 생성돼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개수를 맞춰보면 여기가 산소가 총 3개가 있으니까 여기 산소도 3개를 맞추기 위해서 1.552가 돼야지만 개수가 맞고요. 맞죠? 두 번째 있는 2단계 반응에서는
아질산성 질소가 질산성 질소로 질산화되어야 되는데 산소 몇 몰과 반응을 해야 되느냐 개수 맞추시면 여기는 두 개, 여기는 세 개니까 여기도 하나를 맞춰야지만 세 개가 되잖아요. 따라서 0.55초 이게 2단계 질산화 반응을 나눠서 설명드린 거예요. 이걸 이제 통합을 시키면 토탈 질산화를 첫 번째 암모니아성 질소에서 완전히 질산성 질소로 질산화시키는데 소요되는 산소 양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반응식을 합할 때에는 총 질산화 반응을 합할 때에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반응되는 물질,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하면 반응되는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에 겹치는 건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겹칠 거, 지울 거 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 써주시면 따라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총 2몰의 산소와 반응을 하면 완벽하게 질산성 질소로 질산화가 되고 물이 형성이 되고 수소이온이 형성이 된다. 질산화를 하면 수소이온이 형성이 되고 수소이온에 의해서 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알칼리도를 소모하며 pH는 저하된다까지 반응식을 보시고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문제상에서 얘가 이제 암모니아 성질을 띈 질소들이니까 암모니아 성질을 띈 질소다라고 하면 팁을 알려드리면 암모니아성 질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암모니아 성질을 띈 질소이기 때문에 분자랑 14를 쓰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암모니아성 질소 만약에 이론적으로 암모니아 성질이 띈 질소가 14g 있다라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 이 암모니아성 질소를 완전히 질산화시키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은 2 곱하기 32g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근데 지금 문제를 읽었을 때 암모니아성 질소라고 나왔어요? 암모니아라고 나왔어요. 암모니아라고 나왔기 때문에 암모니아 성질이 띈 질소의 값인 14를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가 이론적으로 있을 때 이렇게 따지셔야 돼요. 암모니아면 NH3잖아요. 그쵸? NH3니까 암모니아가 17g 이론적으로 있을 때 17g을 이론적으로 완전히 산화분해 시키는데 2 곱하기 32g의 산소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근데 암모니아가 몇 그램 있대요? 1mg/L가 있대요. 그러면 1mg/L가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1mg/L 산화분해 하는 데는 얼만큼이 필요하겠는가? 이 X값을 비례식으로 구하시면은 암모니아를 재산화시키는데 필요한 산소량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X값 계산하는 방법은 비례식이니까 17대 2 곱하기 32는 1대 X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2 곱하기 32를 17로 나눠주시면 돼요. 17로 나눠주시면 대략적으로 나누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3.7 얼마 나오거든요? 3.76 이 정도? 그래서 3.76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6번 문제를 푸시는데 간단하게 제가 질산성 질소를 모두 산화한다라는 질산화 반응이 나왔는데 실제로 설명드릴 때는 1단계, 2단계 나눠드렸어요. 그 얘기가 왜냐하면 1단계로만 산화하는데 필요한 산소량을 구하시고 이렇게도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반응식 잘 알아두시고 얘네들이 토탈 합했을 때 총 질산화 반응에 대한 반응식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때 작용하는 박테리아 이름도 알아두시고 질산화 반응식 pH의 변화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 4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 4번 그 다음에 6번은 연결지어서 같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요. 7번 넘어갈게요.